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됐고, 정말 무시무시한 사실은 미국의 거의 절반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지금 이제 재선을 다시 한번 나오려고 꿈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대통령이 헌법 법을 준수한다, 법을 준수한다는 게 제일 큰그 사명인데, 그건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꾸 이야기를 하죠. 말만 나오면 자기가 헌법을 가치를 수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진짜 대통령, 즉 권력의 특히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그 대통령이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근데 또 하나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하나 큰 문제는 돈이죠. 네? 돈의 힘, 그러니까 권력과 돈, 권력과 돈이 사회를 그 지배하는 그런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점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자유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분명히 옛날보다 크게 잘 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권력과 돈으로부터 이 소위 민주공화국, 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정치 영화를 좀 봤는데, 그런 그 감시 역할을 하는 여러 그 저것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는 언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가 알기에 세계에서 제일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고 그런 나라고 하는데, 그 미국을 뒤흔들 아마 대통령이 신문 기사에서 시작된 그일 때문에 사임한 적은 아마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또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첫 고등 신문 기사도 처음에는 사회면의 3단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절도범이 들었다 그런 데서 시작되는데, 그게 나중에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대통령이 결국 사임하게 되는, 그것도 그때 닉슨이 리차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해서, 그 맞으면 대통령이 이제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4년 임기 또는 5년 임기 때 처음 1년은 그 권력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닉슨이 대통령에 재선하고자 마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결국 닉슨이 버티지 못하고 사임해버렸죠. 나중에 이제 자기가 탄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미리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때 부통령이 아마 제 기억으로 부통령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닉슨을 사면해줬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 돈과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그 가치를 지키는 그 첨단 감시병의 역할을, 지금은 이제 그게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본 사건은 그 아날로그 시대라고 볼수 있는데, 그리고 방송의 힘이 제일 컸는데, 특히 1970년대는 신문의 힘이 컸죠. 그 다음엔 좀 바뀌었지만, 근데 이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정말 그 정치사에서 아주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기자들이, 그것도 이 기사를 다룬 기자들이, 여기 그 뭐야 존 그러니까 바브두거든요. 바브두거는 신참 기사였고, 그 다음에 칼 버스타임. 번슈타인도 별로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소위 말해서 에이스가 에이스 아니죠.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끼어들어서 하는데, 그거 전에 이 정말 그 그러니까 절도 기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 닉슨의 사임을 불러일으킨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나기 전에, 1972년에 미국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펜타곤 문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펜타곤 문서 사건은 케네디 대통령 때그 측근이었던 맥나마다라는 아주 뛰어난 수재죠. 엄청나게 가문도 좋고 뛰어난 수재가,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그 월남전에 관한 그 비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쓰게 했어요. 근데 이제 케네디가 암살된 다음에 린든비 존슨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그 맥나마라가 시킨 그 펜타곤 페이퍼에 따르면 존슨 행정부가 철저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월남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승산이 없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계속 존슨은 우리는 곧 이길 것이고, 뭐 소위 말해서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그 공산주의자로부터 지킬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맥나마라 보고서, 그걸 펜타곤 페이퍼스인데, 맥나마라 그때 아마 국방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국무장관이 아 국무장관인데, 그때 그 거기에 그 작성에 참여한 사람이
그걸 외부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1971년 2월인가에 뉴욕타임스, 당시 미국 최고의 언론은 뉴욕타임스였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그걸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닉슨이, 당시 대통령 닉슨인데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무장관인 키신저가 저거 놔뒀다가는, 왜냐면 그 펜타곤 페이퍼에서 주 내용이 민주당 정부인 린든 비, 그 존슨의 행정부가 대통령, 저 국민들을 상대로 월남전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근데 닉슨은 공화당이니까 뭐 저 놔둬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키신저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그랬다가는 우리도 비밀 서류들이 있는데 그것도 터진다. 그래서 닉슨이 그거를 고소를 하게 했어요. 그 저 뭐야 저 뉴욕타임즈를. 뭐라고 교수했냐, 그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사는 그 저 뭐야 처벌될 수 있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저 그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그 뭐 그 저 취재, 그러니까 그 기사 발행 금지 뭐 이런 그 명령을 가처분을 냈던 거 제가 기억해요. 근데 그 와중에 워싱턴 포스트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말하자면 2류 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가 최고, 워싱턴 포스트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닉슨 그 백악관에서 더 열을 받은 거죠. 저것들은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고소됐는데, 그때 워싱턴 포스트의 그 말하자면 편집국장이 오늘 나온 벤 브래딜이라고 아주 미국에서 전설적인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에 왜 그랬냐면, 워싱턴 포스트의 사장, 사주가 여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그 워싱턴 이제 재벌로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는데, 그때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에 국한된 일종의 지역신문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엄청난 신문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딸한테 그걸 승계하지 않고 딸의 부인 남편한테, 굉장히 똘똘한 친구인데 그 남편한테 사장직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브래들이요? 그 딸은, 아니 벤 브래들은 편집장이고 그 딸을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인데, 그 딸은 그냥 집안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워싱턴 포스트의 사장이 나중에 좀 약간 그 알코올이겨 가지고 좀 이상한 짓을 하고, 그 남자랑 그 연애 흥각을 피우고 자기 마누라랑 이혼하겠다 이러다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졸지에 그걸 맡았는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신문사에서도 저 여자가 무슨 맨날 행주나 두르고, 아니 행주나 두르고 일을 하지 않았죠. 재벌집의 딸이니까. 저 여자가 어떻게 저걸 해. 그런 아주 냉소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았고, 그 여자도 당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펜타곤 페이퍼스, 펜타곤 서류 문서가 터졌을 때 이 벤 브래들리 편집국장은 적극적으로 그를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는 엄청 압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방에서 너 그러다 망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홀란든가 존 미첼 닉슨 밑에서 법무부 장관 했던 존 미첼이 그 벤 브레 저 기자한테 그런다고, 니네 사장 젖꼭지를 띄워버리겠다. 네. 그게 그 소리예요. 여사장이거든. 네 사장의 젖꼭지를 사장 여사장이군요. 여사장이야. 그래서 그저 굉장히 그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주변의 변호사들도 전부 그걸 다루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 빼놓고는, 왜냐면 그게 위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이란 위법이니까 국가 안전에 그 위해되는 법, 그 언론 기사는 낼 수가 없다 이런 조항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거를 버텨서 그거를 내라 그랬으니까 벤 브래디의 손을 들어줬어요. 야, 그걸. 오늘 영화는 그런 점은 안 나왔네요. 아니 그건 이제 미리 거지. 전쟁하고 자체예요. 그래서 이제 벤 브래들리가 그걸 미고 나서 펜타곤 페이퍼스도 워싱턴 포스트로 다뤘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스랑 펜타곤 페이퍼, 저 워싱턴 포스트가 같이 기소를 당했는데, 대법원에서 언론의 편을 들었어요. 국가의 이익이 더 선행한다. 그러니까 정권의 이익보다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 그 사건으로 뉴욕타임즈도 득을 봤지만,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가 훨씬 더 득을 봤습니다. 왜? 워싱턴 포스트는 2류 신문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그 벤 브래들리가 아주 스타가 됐고, 특히 여사장. 그 여사장도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게 1971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닉슨이 열을 받아서, 제가, 그런데 뉴욕타임즈랑 뉴욕타임즈가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상당 기간 저 백악관 출입 금지를 시켰어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어디서 반복된 거죠. 똑같네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역시
최고 신문은 뉴욕타임즈였는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1년 후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메릴 스트립이 그 여사장으로 나오고 톰 행크스가 벤 브래들리로 나와요. 그래서 현재 넷플릭스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면 스피리보그가 그 여사장을 띄워주려고 모든 걸 다 워싱턴 포스트가 펜타곤 페이퍼스를 주도한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가 먼저 터뜨렸고 워싱턴 포스트는 나중에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사장 일로, 왜냐면 이미 뉴욕타임스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다가 또 더구나 여사장이 됐는데 저 여자가 뭘 알아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정말 워싱턴 포스트를 정말 일약 정말 탑 언론을 만든 게 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인데 여기도 보시면 그 벤 브래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신중하다고. 그러니까 그 이런 말을 하죠.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센 사람 그게 그 보좌관입니다. 그 제가 좀 그 그러니까 국무장관보다 사실 그 소위 말해서 비서실장이죠. 홀더니던가? 비서실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로 권력이 센 인간이 악당이라고 말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야 된다. 그쵸. 그 아주 유명한 말을 해서 하여튼 이 사건이 터져서 결국 저 닉슨이 사임하게 된 아주 말 전설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 그 두 기자가 이 책을 쓰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책을 쓰려고 그랬는데 과연 책을 써서 과연 팔릴까 이 걱정을 했는데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두 기자한테 당신들이 그 책을 쓰면 내가 영화 판권을 사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큰 돈이니까 그때 아마 5만 불 정도를 줬는데 5만 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니까 5만 불을 우습게 알지만 미국에서 현금으로 5만 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70년. 그래서 두 기자가 이 올드 프렌즈 매니저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의 바탕에서 레드포드가 제작자가 돼가지고 더스틴 호프만을 같이 캐스팅해서 왜냐면 1970년대 로버트 레드포드랑 더스틴 호프만은 미국 최고의 배우였어요. 왜냐면 이미 60년대 더스틴 호프만 졸업이나 뭐 작은 건 이런 거로 이미 떴고 로버트 레드포드는 그 내일을 향해 살아라 폴 뉴만 10년 후에 폴 뉴만을 했고 그 전에 스팅. 그래서 뭐 둘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뭐 정말 미국 전 세계 최고 남자 배우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알파치노는 물론 대부로 떴지만 아직은 좀 저거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제작비가 꽤 많이 든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워싱턴 포스트 지 안에서는 건물 안에서는 촬영을 못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했냐 똑같이. 그걸 똑같이 만들었어요. 뭐 헌 가구 이런 걸 전부 제작사에서 똑같이 가구고 뭐 헌 가구 뭐 이런 걸 꼭 세팅을 해가지고 그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실 분위기를 잘 전달해서 여러 가지로 성공한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그 기자들의 저한 점이고 또 하나 이 사건으로 유명해진 게 딥스로우시죠. 근데 딥스로우는 여기 미성년자가 있어서 좀 말하기가 어렵지만 제 오른쪽에 딥스로우는 당시 유행했던 포르노 영화였습니다. 뭐 한 5천만 원 투자해서 500억 이상 벌었을 거예요. 그 포르노 영화 주제가 뭐냐면 어떤 여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오르가슴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가 보다니 당신은 목구멍 안에 클리토리스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오랄 섹스를 해서 그 여자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여러 남자랑 그걸 해서 그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포르노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돈. 그게 뭐 돈 들 게 있어요. 근데 포르노 영화인데, 그래서 그게 그때 마음 1위가 딥스로우시에요. 그 여자가 목구멍 안에 음맥이 있으니까, 클리토리스가 있으니까, 오랄 섹스를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영화인데, 그게 엄청난 그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 여자 배우가 자기의 경험이었다고 말하는데 그 여자는 돈을 못 버는데 제작한 인간은 돈을 엄청 5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500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B급, 그러니까 포르노죠. 완전 포르노. 완전 포르노에서 그 장면이 계속 그거예요. 그 오랄 섹스하는 장면들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자가 그 사실 나중에 밝혀지면 그 FBI 부국장이었어요. 그 정보원이. 네. 근데 그 딥스로스를 밝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것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언론은 정보원을 절대로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벤 브레이드리 편집국장도 그 사람이 편집국장 정도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주관이었죠. 주관. 제일 근데 벤 브레이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어. 나중에 밝혀졌죠.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구다고 밝혔는데 스스로. 그게 아마도 그때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 구조랑 비슷지만 지금 이제 검찰은 완전히 대통령의 모든 말을 들으니까 이게 이 사건에 CIA가 관계됐는데 FBI에서 그걸 조사를 못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CIA, FBI, 검찰인데 CIA에서 관계하고 대통령실에서 관계라니까 다른 조사기관이 제대로 조사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흘려야겠다고 말을 마음을 먹은 것 같아. 이 사람이 FBI 부국장이니까 그 말하자면 수사기관 사이에 알력 그런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펜타곤 페이퍼스는 펜타곤 페이퍼스 작성에 관계했던 사람이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렇게 국민을 사기대로 사기를 칠 수가 있느냐. 응? 그리고 우리 애들이 맨날 월남전 가면 이긴 줄 알고 다 징집을 당해서 가는데 이건 아니다고 터뜨리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확한 의도였지만 FBI 부국장이 딥스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딥스로우시는 말이 굉장히 야한 이야기인데 이 이유로는 그 알려지지 않은 정보원. 그래서 언론에서 그 정보원의 중요성 할 때 이 사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정보원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기자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말을 안 했고 나중에 20년쯤 후에 그 FBI 부국장이 자기가 딥스로우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유명하죠. 물론 미국민들 사이에서는 뭐가 더 유명합니까? 포르노가 더 유명하죠. 딥스로우시라 아주 유명한 포르노가 유명한데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을 정말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신문에 3단 기사로 나오는 절도 사건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바부두 신참 기자가 그 법원에 갔어요. 이제 기자 취재하니까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법원에 갔더니 거물 변호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절도범들이 왜냐면 미국에서 거물 변호사를 그 쓰려면 정말 엄청난 돈이 드는데 거물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거 뭐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그들이 신원이 뭐가 돼서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 백악관에서 철저히 그 사건을 엎으려고 개입을 했는데 그게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나중에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 이제 그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계속 까발리니까 닉슨이 재선한 다음에 상원에서 청문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문회를 시작하면 자료를 다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 그 무슨 뭐죠 국정 이런 거는 게임이 안 되죠. 미국은 그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에서 뭘 못했냐면 백악관의 모든 저거는 녹음을 하게 돼 있는데 닉슨이 그 홀든인가 그 보좌관하고 대화하면 녹음 테이프가 발견됐어요. 거기서 저거 덮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닉슨이 이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게 좀 굉장히 어려워졌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뭐야 입법, 행정, 입법, 사법이 상권 분립이 중요한 건데 이 그 결정적인 테이프 닉슨으로 하여금 사임하게 만든 결정적인 테이프가 상원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요. 상원 청문회에서 그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그 자료를 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걸 은폐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닉슨이 사임하게 된 이유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지시해서가 아니라 닉슨은 지시는 하지 않았죠.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은폐. 아니가 거짓말.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나라인데 여러 가지 장점 좀 많지만 미국이 그 중요한 게 이때 몰라 지금 그 지금 트럼프 시대 이후로 그게 통한지 안 통한지 모르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이 사임한 건. 닉슨의 마지막 비서장 최고 보좌관까지는 갔는데 닉슨이 그걸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근데 뭘 했냐? 닉슨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걸 막으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거짓말. 네? 그것 때문에 닉슨이 당시 재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4년하고 그 다음 4년을 시작한 팀에 이게 터지니까 닉슨이 결국 그걸 거짓말한 게 드러나니까 자기가 탄핵을 받으면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닉슨을 이제 이 면에 대해서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굉장히 교훈이 되는 사건이고 그 다음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걱정은 많이 이제 걱정되는 게 과연 지금 같은 시대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교묘하게 여러 가지로 얽혀있고 그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날로그 시대에
이런 그 마지막 쾌거가 통할까 이런 의문을 갖지만 그래도 이 그런 아주 정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 영화를 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꼭 한번 보시면 이 워터게이트 스캔들하고 이 오늘 본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굉장히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하시면 꼭 한번 뭐 관련 서적을 이 책도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돈과 권력의 그 독재 또는 전제로부터 우리 그 민주주의 시민을 지키는 큰 그 감시 수단의 하나인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